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이걸 오늘 쇠고기 장조림을 해보는데요. 오늘 쇠고기 장조림은 조금 특별하게 이바지 음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메추리알을 넣지 않고 고기를 듬뿍 많이 넣고 만들 겁니다. 메추리알은 보통 우리가 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오늘은 소고기를 많이 사돈 집에 갈 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한 1kg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삶기 좋게 잘라서요. 먼저 흰물을 좀 빼고 나서 삶아보겠습니다. 끓여서 마저 핏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자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넣고 핏물을 빼시면 돼요. 된장을 좀 넣고요. 좀 더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된장을 전 한 두 스푼 넣습니다. 자 이거는 소주거든요. 자 소주를 50ml 정도밖에 없네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소주잔 한 잔 정도 넣습니다. 찬물에서부터 끓이면 핏물이 서서히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 한 번만 끓여주고 다시 씻어주겠습니다. 끓고 있는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커먼 물이 전부 다 핏물이거든요. 이걸 다 버리고 새 물을 받아서 오겠습니다. 다시 불을 켜고 이제 푹 삶아주는데요. 자, 맛술을 소주잔 하나로 넣겠습니다. 소주든 맛술이든 괜찮습니다. 전 아까 소주를 다 써버려서 이번에는 맛술을 넣었고요. 같은 소주를 또 넣어주셔도 돼요. 저 약불로요. 한 시간 정도 끓이겠습니다. 고기를 찢었을 때 좀 잘 찢어지는 정도까지 갈 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고기가 쑥쑥 잘 들어가고요. 뜯어보시고 잘 뜯긴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시면 됩니다. 지금 식었거든요. 이렇게 기름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내내주시고 좀 굵직굵직하게 뜯어 놓겠습니다. 좀 적당하게 예쁘게 잘 뜯길 정도만큼만 이렇게 크게 뜯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좀 낮춰줄게요. 아주 낮춰서 천천히 불 끓여줄 겁니다. 종이컵으로요. 진간장을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 올리고당도 반컵 넣고요. 이렇게 곱게 다진 마늘을 반 스푼 넣겠습니다. 지금 이게 쇠고기가 거의 1kg였거든요. 거의 두 분에 가까운 양이었는데 삶아서 이렇게 뜯어놓으면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린 메주콩이거든요. 노란 콩을 제가 한 컵 넣겠습니다. 메추리알은 쓰지 않고요. 콩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졸여주고요. 나중에 기름은 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불은 가장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뭉근하게 끓여주는데 한 30분은 더 끓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30분 정도 끓였더니 물이 거의 다 졸여가거든요. 근데 물을 좀 더 추가해주겠습니다. 물은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조금씩 더 추가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제 태우지 않도록만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푹 끓여주시는데 지금 콩도 익었고요. 고기도 지금 어느 정도 푹 익었습니다. 고기를 푹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기름을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울여서 기름을 이렇게 다 걷어내주겠습니다. 키친 타월을 깔고 기름을 이렇게 다 걷었습니다. 이렇게 수저예요. 맑게 떠오는 건 다 기름이거든요. 자, 불을 켜주고요. 이번에는 대파인데요. 뿌리 부분, 그러니까 흰 부분 있죠? 반 뿌리만 넣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마늘을 20알을 넣었거든요. 마늘 20알 넣고 자, 뚜껑을 덮고요. 딱 3분만 더 끓이겠습니다. 이제 딱 3분 끓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넣어주는 거는 바로 피망을 조금 납작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딱 1분만 끓여줍니다. 피망의 색을 살려주기 위해서고요. 마늘도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짝만 끓여서 이제 불을 끕니다. 자, 이제 1분만 끓였으면요. 불을 꺼주겠습니다. 저어주면 되고요. 지금 물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은 너무 많이 있진 않고요. 조금만 있게 만들어줄게요. 피망과 마늘.
이렇게 몇 좀만 건져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려고요. 지금 장조림은 전체적으로 1시간 반 조금 더 걸렸고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제 식히면 되고요. 다 식으면은 담으시면 됩니다. 장조림은요, 약간 국물을 이렇게 짤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국물이 질퍽하면 이게 운반하는 도중에 이렇게 국물이 스며나올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근에 가까운 양이라도 이렇게 졸여놓고 메추리알을 넣지 않으면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요 통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식구들이 좀 드실 만큼은 남을 것 같아요. 콩을 넣어서 이렇게 해도요, 콩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거든요. 밭에서 나오는 쇠고기와 그리고 실제 쇠고기의 만남입니다. 신부가 첫날 음식 차릴 때요, 이거를 담아낼 때요, 하얗게 기름이 껴거든요. 차갑게 내면 안 되거든요. 약간 따뜻한 상태로 차려야 되거든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그냥 냄비에라도 담아서요, 꼭 데워서 내라고 당부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줍니다. 마늘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끓여야지 이렇게 통째로 살아있거든요. 안 그러면 마늘은 으깨지면 보기도 안 좋아요. 이바지 음식은 이렇게 모양이 예뻐야 돼요. 신부 어머니 음식 솜씨도 발휘할 수 있고요. 파란 색상을 좀 드러나잖아요. 저렇게 파랗게 좀 넣어줍니다. 맛보실 만큼은 남아있습니다. 저렇게 랩을요, 한 두 번 정도 해서 보내주세요. 국물이 새면 안 되니까. 이바지 음식 두 번째 시간, 쇠고기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